그래서? 그래서 오늘 바꾸고 오늘 센터 걸렸나? 그러면 이게 나오지. 이거는 그냥 센서 지금 값을 보는 거고 이건 오프셋 레이트 이게 마스터 없지 이 상태에서 리프트를 살짝 한번 떨어주고 그러니까 촉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리프트를 살짝 이렇게 당겨서 뭐 몇 초간 했다가 딱 놓으면 이 값이 나오거든. 뭐 한 1, 2, 3초 있다가 아 여기 들어가서 세팅을 하려면 기본 이제 있는 거 말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바뀌어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겼다가 놓고 한 1, 2, 3초 있으면 이게 안정화가 되거든. 그럼 1을 누르면 세팅이 돼. 바뀌었지.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캐리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로를 만들어주는 세팅이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로드는 이제 무게를 들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 값이 바뀌겠지. 무게 들고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이게 뭐 3점 얼마 4점 얼마 이렇게 나와. 그러면 이게 계속 변화되는 거거든. 여기 파란색은 그러면 한 1, 2, 3초 있다가 엔터를 누르면 이것도 세이브가 돼.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레퍼런스 로드 웨이트를 그게 무게 값이 뭐 2톤이다. 그러면 2000 해서 저장 2000.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된 거라. 2단에 2단 마스터. 아 2단 마스터. 그러면 3단을 해야 된다. 3단을 어떻게 하냐면 3단 하려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세팅 끝나서 2단이 된 3단에 상관없이 무게값이 측정이 되거든. 여기 무게값이 나와. 그럼 만약에 그 1톤으로 우리가 했다 만약에 1톤이 나오잖아. 그러면 쭉 올려가지고 프리리프트 구간이 벗어나면 무게값이 바뀔 거라고. 벗어나니까 천이 돼 있었는데 그 상태로 쭉 올리면 막 예를 들어 1500이 나왔다 그러면 1500에서 500을 빼서 그 500만큼을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줘야 돼. 500kg. 예. 그렇게 이렇게 하면 세팅이 완료된 거라. 3단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면 3단까지 그러면 그렇게 세팅한 후에 내려서 요 프리리프트 안에서 해서 무게값 제대로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프리리프트 부분 벗어나서도 돌려서 무게 천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똑같이 천이 나와야 돼. 그래야 밑에서도 위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3단일 때 그렇게 하면 세팅이 완료되는 거지. 이제 이걸 안 쓰려면 이거는 오프를 바꾸고